안녕하세요. 승준의 다육입니다. 날씨가 많이 차가워졌어요. 감기들 조심하시고요. 행복한 다육생활 즐깁시다. 자, 오늘은 제가 칼슘 비타민 액비를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그 칼슘 비타민 액비를 지금부터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이제 비타민 칼슘 액비를 만들어 볼 텐데요. 준비물은 이번에는 제가 사과 껍질로만 이용해서 만들어 보려고 해요. 다른 껍질은 말리질 못해서 지금 사과 껍질도 사실 바짝 안 말렸어요. 그렇게 바짝 안 말려도 되더라고요. 제가 작년에 했을 때 보니까 이거 하고 그다음에 계란 껍질. 계란 껍질 이것도 바짝 말렸는데 다른 분들은 이거 껍질 다 벗기잖아요. 그 껍질을 벗기는 이유가 이 안에 있는 이 껍질이 혹시라도 그 화분에 배수구멍을 막을까봐 벗기는 거거든요. 근데 저희는 이거는 이제 액비를 만들어서 국물만 따랐을 거기 때문에 굳이 껍질을 안 벗겨도 된답니다. 그러니까는 껍질 안 벗겨서 그냥 말린 거 이렇게 준비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식초는 식초 현미식초 말통으로 샀어요. 해서 20리터짜리 말통 사서 이거 10개에다가 분배해서 넣어서 이제 이렇게 쓰고 또 장아찌 담을 때도 쓰고요. 그리고 이 통은 제가 작년에 여기에다 그냥 담아서 썼던 거예요. 식초 자체가 살균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굳이 씻지 않고 그냥 사용한 거 그대로 여기에다가 그대로 또 사용할 예정이에요. 해서 여기는 지금 이제 요거는 용기가 작아요. 제가 작년에 만들었던 거는 이거 한 4배 정도 되는 병에다가 만들어서 여기에다가 덜어서 썼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은 그 용기에 지금 들어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보여드리려고 지금 여기에다가 그냥 하겠습니다. 참고로 얘는 용기에 한반 정도만 담아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 아이도 너무 많이 담으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식초를 넣는 순간에 화학 반응이 일어나서 넘치거든요. 많을 것 같은데. 이렇게 넣고 이제 식초를 담아 볼게요. 식초를 넣으면 얘가 막 부글부글 막 끓어올라요. 자, 현미식초를 넣겠습니다. 가까이 보여드리면 보글보글보글보글하고 반응이 일어나요. 근데 이 식초가 이 반응이 뭐냐면 우리가 쉽게 표현하면요, 그 콜라 같은 거로 그 프라이팬 같은 거 닦는 원리 혹시 아시나요? 아니면 베이킹 소다로 그 찌꺼기 닦는 원리? 그 원리를 아시면 이거 아마 쉬우실 것 같아요. 그거는 뭐냐면 그 베이킹 소다에다가 식초를 넣으면 그것도 막 부글부글부글하고 막 저기 화학 반응이 일어나거든요. 그 부글부글 끓면서 기포가 생기는 그 순간에 그 사이사이에 낀 때를 얘가 빼주는 거예요. 그리고 콜라 같은 경우도 그 콜라도 프라이팬 닦을 때 좋거든요. 그래서 프라이팬도 넣으면 걔가 막그 기포가 있잖아요. 탄산가스. 그 탄산가스가 막 올라오면서 때들을 갖다가 이렇게 분리시켜줘요. 그게 더 쉽게 얘기하면 뭐냐, 우리가 이제 세제를 쓰는데, 세제에 물론 이제 뭐 거품이 안 나도 상관은 없지만, 세제에도 거품이 나면서 그 거품끼리 부딪히면서 때하고 부딪히면서 때가 빠지는 역할을 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쉽게 말하면 얘는 지금 그 식초와 그 다른 성분들이 만나서
이 거품이 생김으로 해서 뭐냐면 계란에 있는 칼슘과 또 사과에 있는 비타민을 이렇게 추출해줘요. 빼내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 건더기는 안쓸 거니까 이 식초액에는 칼슘과 비타민이 들어있는 액체 비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게 지금 요렇게 한 3일, 한 하루 정도는 이제 요런 반응이 일어나면서 이제 요렇게 거품이 보이시죠? 이렇게 거품이 막 일어나는데, 요 거품이 이제, 한 3일, 4일 정도면은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저는 요걸 요렇게 해갖고 뚜껑을 꽉 닫으시면 안 되고 그냥 이렇게 살짝. 왜냐면 이 거품이라는 게 가스가 발생하는 거거든요. 이 가스가 여기 이 안에서 막히게 되면 이게 터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가스는 밖으로 새어나가도록 하고 살짝만 이렇게 닫아놓으면 얘가 반응이 끝나는 시점이 있어요. 반응이 끝나면 이제 얘가 저기 비타민과 칼슘을 다 추출했다라는 신호기 때문에 그때부터 사용하시면 되는데 일반적으로는 3일이나 4일 있다가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요렇게 만들어 놨다가 3, 4일 뒤에 쓰시면 되고요. 사실은 여기 식초를 좀더 넣어도 되는데 병이 작아서 지금 제가 못 넣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큰 용기에다가 하시든지 아니면 제가 조금 덜 넣었어야 되는데 너무 많이 넣었어요.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요거는 이제 제가 3, 4일 뒤에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만들어 놨던 그 천연 탭이 그것도 한번 다시 보여드릴게요. 흙을 잘 덮어주셔야 돼요. 얘가 이흙 밖으로 나오면 썩어요. 충분히 그냥 여기에 뚜껑을 덮어놓으시고 이렇게 음식물 찌꺼기를 제가 담아놨어요. 하다못해 지금 여기 계란 이것도 들어가 있는데요. 얘도 괜찮습니다. 다 부셔서 사용하면 되고요. 지금 이렇게 양파, 뭐 감자, 호박, 꼭지 뭐 이런 거다 들어가 있거든요. 화껍데기니 뭐니 이런 거다 들어가 있고요. 여기도 사과. 사과 먹고 이렇게 요거 남은 거 이런 것도 다 집어넣습니다. 이렇게 넣고 소금 바꿔줄게요. 흙을 잘 덮어주셔야 돼요. 이게 재활용이 흙이다 보니까 여러분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런 뿌리 잘라진 거 이런 거 지금 다 들어가 있거든요. 상관없어요. 이 산속에 있는 나뭇잎 같은 경우에는 자연적으로 발효가 되는 거고요. 이 아이들은 이제 인위적으로 발효를 시켜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흙을 덮었으면 흙에다가 이렇게 커피 이 아이는 다 넣어줄게요. 이 커피 찌꺼기는 그 커피숍 가면 다 공짜로 줘요. 뭐꼭 친하지 않아도 공짜로 가져가라고 또 포장해놓고, 그 포장해놓은 게 아마 오전 중에 다 없어지는 것 같아요. 가져가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일찍 조금만 부지런 떠시면 다 구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이렇게 하고, 이 위에다가 다시 흙을 한번더 얹어줍니다.
자, 이렇게 이제 얹어줬으면 이제 이엠을 뿌려야 되잖아요. 이엠이 뭐 희석액이냐 원액이냐 또 궁금해하시는 분이 있는데요. 얘는 원액입니다. 이건 이제 동사무소에서 가지고 온 원액인데요. 충분히 뿌려주셔야 돼요. 흙이다 흠뻑 젖을 때까지. 아, 이 스프레이가 불편하군요. 난 좀 편할 줄 알았더니 이게 화장품 미스트를 쓰던 통이다 보니까 미세 분사라서 손가락이 부드럽지가 않네요. 아무래도 손목이 아플 것 같아요. 그냥 이렇게 뿌려주겠습니다. 자, 이제 충분히 젖었어요. 이제 흙이 충분히 젖었는데 이제 이 아이가 한 보름에서 한 달 사이에 곰팡이가 필 수도 있어요. 그리고 한 번씩 뒤집어 주셔야 돼요.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이 속에 것까지 싹 한 번씩 뒤집어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것만 잘해 주시면 비료는 최상의 비료가 될 겁니다. 돈 주고 사서 쓰는 비료를 이거에 비할 수는 없어요. 그렇게 한번 만들어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지난번에 만들었던 그 천연 비료 박스 꽉 채워질 때까지 해서 이렇게 놔뒀습니다. 자, 이거를 이제 이렇게 뚜껑을 닫아서 이제 베란다 저 구석에다가 놔둘 거예요. 그리고 이제 잊은 듯이 테이핑은 안 해도 됩니다. 그래서 잊은 듯이 그냥 뭐 한 6개월이 됐든 아니면 뭐 1년이 됐든 이제 놔두면 되는데 아마 6개월 되면은 꺼내서 쓰게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만들어 놓은 퇴비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 지금 또 하나 이거 말고도 또 하나 만들어서 따로 또 준비를 해 놓고 한 3통 정도 준비해 놓으면 저희 회원님들과도 좀 논아 쓰고 그리고 나눔도 좀 할 수 있고 그럴 거예요. 많이씩은 못 드리지만 이번에 몇 분께 이렇게 나눔하고 회원님도 좀 드리고 했더니 쓸게 이제 요번에 한번 그 배합토 만들 그 정도만 남고 이제는 없네요. 얘가 빨리 잘 숙성이 되기를 바라봅니다. 네. 자, 제가 오늘은 이제 비료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렸는데요. 사실 이거는 제가 창안한 것도 아니고 저도 유튜브나 이렇게 방송을 통해서 배운 것들이에요. 예전에는 그 만물상이라는 프로그램을 제가 자주 시청을 했는데 지금 이제 TV를 안 보거든요. 제가 그 드라마를 보기 시작하니까 남편과의 대화도 단절되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바보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남편 저쪽 방에서 컴퓨터하고 나는 그 거실에서 TV 보고 이러니까 서로의 대화의 장이 열리지 않아서 둘이 결정한 게 뭐냐면 TV는 있어요. 있지만 TV를 켜지 말자. 그리고 우리 손주들도 TV를 안 봐요. 우리 애들이 손주들한테 TV나 그 스마트폰을 쓰게끔 하지를 않아요. 우리 집에 와서도 할머니네 집에 가면은 뭐 꼭 저기 만화를 보여주더라. 예전에는 그랬는데 이제 그런 소리 듣기 싫어서 아예 이제 TV를 켜지를 않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애들은 이제는 아예 할머니네 집에 가든 지네 집은 아예 TV를 없애서 없고 TV를 안 보는구나 그냥 그렇게 알고 있어요. 자, 그래서 제가 드리고자 하는 거는 그 만물상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제가 많은 걸 배웠어요. 배워서 지금 이제 이렇게 활용을 해보는 건데 여러분들도 이게 뭐 굳이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집안에 있는 음식물 찌꺼기 나오는 거, 그 간된 것만 빼면 그런 거를 이제 이렇게 퇴비를 만들어서 쓰시면 아마 좋으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 여러분들께 좀 도움이 됐으려나 모르겠지만 아무튼 제가 이렇게 주저리를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많이 쌀쌀해진 날씨에 감기들 조심하시고요.
오늘 하루도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승준의 다육이었습니다.